안녕하세요. 소영선의 포토박스입니다. 오늘은 봉정사 2부, 봉정사 영산암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봉정사 영산암은 아주 작은 암자로 종교적 분위기가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가정집 같은 건축 양식에 불교와 관계없는 벽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봉정사 경내에서 영산암으로 오르는 계단에는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어 아름답습니다. 영산암 돌담 밖에는 칸나가 여름철 화려했던 옛 모습을 뒤로하고 마지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목수국도 가을을 맞이합니다. 나지막한 돌담을 따라 경내로 들어가 봅니다. 성암당 뒷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뒷마루에 걸려있는 발과 어울림이 매우 좋습니다. 법당 응진전에 올라 의사체인 성암당을 내려다봅니다. 절보다는 잘 지어진 어느 양반집 분위기입니다. 요사체 건물들은 오랜 세월을 이기지 못해 낡고 비틀려 있지만 노선과 더불어 세월의 멋을 자아냅니다. 소나무와 바위가 있는 성암당은 건물의 삼면에 마루를 낸 정감있는 유사체입니다. 마루 천정에는 일출 무렵에 물고기가 용으로 극적으로 변하는 어변 성룡들을 비롯하여 정면 문 위에는 연꽃이 만발한 연지가 그려져 있고 마루에서 바라보는 성암당 석가래와 대들보가 멋스럽습니다. 응진전입니다. 응진전에는 안과 밖에 다양한 벽화들이 있으며 여기에도 불교적 소재의 그림과 함께 미나풍의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호랑이와 까치 그림인 호작도 그리고 고목 아래 한 쌍의 사슴과 그 아래 불로초가 눈길을 끕니다. 응진전 아닙니다. 응진전 내부 벽화에도 미나풍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어변 성룡도, 봉황도, 산악도, 파초, 포도, 대나무 등 다양합니다. 천정에는 화려하면서도 힘이 넘쳐나는 용이 응진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나풍인 선악도입니다. 선악도에 등장하는 소재는 흰 꽃이 활짝 핀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 학 두 마리가 다정히 서 있습니다. 검은 매화 등결은 농트림하듯 역동적이고 보름달이 휘영청 매화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산악 두 마리가 서 있는 매화나무 아래에는 영지버섯 같은 불로초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 봉황도는 전체적으로 강렬하고 화려한 보색 대비의 색채가 눈길을 끌며 오동나무 아래 봉황 한 쌍이 사랑을 나누며 수컷의 힘찬 꼬리짓이 역동적인 바위 형태와 함께 그림에 힘이 주어집니다. 스님이 기거하는 요사채가 비가세요. 지금은 수리가 한창입니다. 마당에는 작고 아담한 석등이 자리하고 뜰 아래 영산암으로 들어오는 대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봉정사 영산암에는 이처럼 다양한 벽화들이 있어 벽화를 보는 사람들의 관심사나 안목에 따라 각별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특히 음진전 내부에서 본 산악도와 봉황도는 일반 사찰뿐만 아니라 전통 사찰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벽화로서 앞으로도 보존이 잘 되기를 바라며 봉정사의 작은 암자 영산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